굿모닝 마켓입니다. 부진하게 나온 경제지표를 반기던 시장 어디 갔나 싶습니다. 투자자들이 경제지표 부진을 악재로 반영하기 시작했는데요. 시장이 청개구리 반응을 멈춘 건 경기 침체 경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투자자들도 실제로 경기 둔화를 체감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기 침체의 그림자가 점점 짙어지고 그리고 가깝게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 침체의 그림자입니다. 침체의 그림자로 어두워진 화요일장 확인해 보시죠.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 5거래일 만에 하락 반전이었는데요. 3대 주요 지수 모두 0.5%가량 하락했습니다. 이날 투자자들을 실망시킨 건 노동부가 발표한 구인 이직 보고서입니다. 구인 이직 보고서에 대한 내용 같이 한번 보실까요? 2월 채용 공고가 993만 건으로 1월 수정치였던 1,056만 건보다 63만 건 감소했고요. 팩트셋 전망치 1,040만 건도 하회했습니다. 2021년 5월 이후 2년여 만에 처음으로 1,000만 건 아래로 내려오기도 했는데요. 이전 같았으면 노동시장이 식고 있다며 좋아했을 시장입니다. 또 채용 공고가 감소했어도 여전히 실업자보다는 많아서 노동시장이 너무 차갑게 식은 것도 아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채용 공고수 감소세가 경제성장 둔화를 의미한다고 판단했고요.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졌습니다. 고용과 관련해서는 현지 시간 7일 나오는 노동부의 고용 보고서가 이번 주 대미를 장식할 예정입니다. 시장 예상치가 23만 8천 건 증가인데요. 시장 예상대로 나온다면 신규 고용이 올해 1월부터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거죠.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지켜보시죠. 한편 이날 시장이 구인 이직 보고서에만 실망한 건 아닙니다. 실제로 1분기 성장률 예측치가 대폭 하락했는데요. 애틀랜타 연은이 집계하는 GDP 예측치인 GDP Now에 따르면 3월 23일까지만 해도 1분기 GDP 성장률 예측치가 3.5%였는데 1.7%로 뚝 떨어졌습니다. GDP 전망치 하향 조정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미국의 민간 제조업 업황이 3년 만에 가장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다는 이유가 컸습니다. 지난 3일에 나왔던 지표인데요. 미 공급관리협회는 3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가 46.3을 기록했다고 밝혔죠. 2020년 5월 이후 거의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고요. 또 넉 달 연속 50 이하로 위축세를 이어갔습니다. 여기에다가 전문가들이 경기 침체를 경고하니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살짝 발을 뺄 수밖에 없었는데요. 월가의 억만장자 투자자이자 부동산 거물인 베리 스턴리트는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CEO도 연례서한을 통해서 은행 위기가 끝났어도 몇 년간 여파가 이어질 것이고 또 경기 침체 확률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전했는데요. 거물들의 경고에 투자자들의 공포 심리도 조금 커졌습니다.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변동성 지수, 빅스 지수가 이날 2.4%가량 오르면서 19를 기록했죠. 하지만 지난 5거래의 추이를 한번 쭉 지켜볼까요? 보시면 20 그리고 18 사이에서 계속해서 등락 반복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는데요. 시장이 아직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한 채 탐색전을 펼치고 있다는 것 알 수가 있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 이날 섹터와 종목 어떻게 움직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날 투자자들이 발을 뺀 곳은 대부분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섹터였습니다. 산업 섹터 전체적으로 빨갛게 물들었죠. 이날 이 산업 섹터 2.25%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했고요. 이어서 보시면 에너지 그리고 자재 그리고 금융까지도 모두 빨간색이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은 어땠을까요? 평소에 국채금리 하락을 반겼던 빅테크인데 이날은 좀 달랐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각각 0.3%, 0.02% 내림세를 보였고요. 알파벳 오르기는 했지만 0.2% 상승에 그쳤습니다. 아마존은 1.5% 올랐는데요. 이날 소식 한 가지 전했죠. 호주에 5년간 약 12조 원을 투자해서 데이터 센터를 확장하겠다는 소식 전했습니다. 기술주 약세의 버크셔서웨이 시총 5위로 다시금 돌아왔고요. 6위로 내려간 엔비디아 이어서 보시면 1.8% 하락했고 테슬라도 1.12%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메타가 0.7% 강세를 보인 가운데 비자와 엑슨모빌 모두 다 하락했습니다. 엑슨모빌은 1% 가까이 내리면서 시총 10위로 또 내려갔죠.
유럽 주요국 증시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크게 올랐던 에너지주가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면서 흔들렸습니다. 혼조세로 마감을 했고요. 어제 아시아 증시도 혼조세였습니다. 일본 증시는 제약과 자원 관련주가 강세를 보인 덕에 3거래일 연속 올랐고 상해 종합지수 경기 호조 기대감에 4거래일 연속 올랐습니다. 1분기 백두산 관광객이 전년 동기 대비 4배 이상 증가하는 등 제로 코로나 정책 철회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홍콩 항셍지수 0.6% 내림세였습니다. 비트코인은 다시 3,700만 원 선을 회복하면서 현재 오전 8시 기준 3,710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장에서 급등했던 국제 유가, 이날은 움직임이 좀 작았습니다. WTI가 0.36% 오르면서 배럴당 80달러 71센트에, 브렌트 유도 0.01% 소폭 오르면서 배럴당 84달러 94센트에 거래 마쳤는데요.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까지 오를 것이란 전망 여전히 유효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 만큼 유가 상승을 유발할 만큼 수요가 있는지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날 유가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었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요새 금값이 정말 금값인데요. 달러화 가치와 또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금값은 더 위로 달렸습니다. 1.9% 오르면서 온스당 2,038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금값 상승과 침체 우려를 키운 국채 금리 확인해 보시죠.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3.339%, 그리고 2년물 국채 수익률이 3.8%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